쉽게 쉽게 작업하자 오디오렉 스티커. 오디오렉 스티커를 아주 쉽고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오디오렉 스티커입니다. 책과 MP3 파일들이 있어야겠고요. 세이펜과 연결선도 필요하죠. 파일명을 변환하는 작업을 위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할 파일은 다크네이머예요. 이 파일은 네이버에서 다크네이머를 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폴더를 열어보면 네, 여기 들어왔죠?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더블클릭으로 실행시키시면 돼요. 모두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첫째, 오디오렉 스티커 작업을 할 MP3 파일을 복사합니다. 이름이 바뀌면 원본 파일을 찾기 힘드니까 안전하게 원본 파일을 보호하고 시작해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서요.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오디오렉 스티커용으로 바꿀 거예요. 보기 편하게 목록으로 바꿔놓고요. 이 파일들을 모두 바꿀 건데요. 먼저 다크네이머를 실행시켜야 돼요.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이름을 바꿀 MP3 파일들을 쭉 드래그해서 이 프로그램에 넣어요. 그리고 이름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싹 사라졌죠? 앞 이름 붙이기를 눌러야 해요. 앞 이름 붙이기를 눌러서 모든 오디오 렉은 렉 1 하고 언더바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럼 모두 바뀌었죠? 이제 번호만 붙이면 돼요. 번호를 붙이기 전에 오디오렉 스티커의 번호를 확인해줘요. 오디오렉 스티커들은 5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 5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내가 붙일 스티커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자, 이걸 모두 적어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다 바뀌었죠? 이제 끝났지만 변경 적용을 눌러서 진짜로 바꿔줘야 돼요. 좋아요. 모두 바꿨고요. 리스트는 지워버리면 됩니다. 리스트를 비우고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세이펜과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연결된 세이펜 메모리 카드의 오디오 폴더에 내가 만든 오디오렉 스티커용 MP3 파일들을 넣어주어야 해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뽕땅 선택하고 끌어다 놓으면 전송이 되겠지요? 전송이 다 끝나면 창을 닫아주고요. 이제 연결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남은 것은 스티커 붙이기 노가다와 확인뿐이군요. 대망의 스티커 붙이기 시간이 왔습니다. 북코드를 꼭 붙여주어야 책을 볼 때 편하답니다. 그런데 이 북코드 스티커 자투리도 북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다 써버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잘라서요. 그리고 다른 스티커들을 모두 붙일 거예요. 열심히요. 아주 열심히요. 열심히 붙여주면 오디오 렉 스티커. Are you ready to play outside? And a piggy! Down! Are you ready to play outside? Yes, yes, yes! We are going to do everything today! We are going to run!
어때요? 세이펜이 지원되는 내 책이 멋지게 완성되었어요.